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영혼들의 여행 서문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혼들의 여행은 10년간 29명의 내담자와 최면 치유를 통해서 상담했던 기록을 담은 책이고요. 전 시간에는 짧게 책에 대한 소개를 했고, 이번 시간엔 직접적으로 책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정리를 해서 대략 내용은 아실 수 있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사례가 나옵니다. 죽음 그리고 떠남이라는 소제목인데요.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케이스 1의 사례는 이제 최면을 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의 전생의 죽음 장면을 목격하는 것을 도왔고, 그 내담자는 최면 상태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점점 그 최면을 통해서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최면을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1918년에 인플루엔자 감기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짧은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케이스 1은 끝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상당히 길게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를 잠시 읽어오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접했던 것보다 한발 진전된 죽음을 경험한다. 60대의 이 남자는 1866년 포장마차를 타고 서부를 향해 가다가 키오와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했던 셀리라는 젊은 여성의 임종 장면을 내게 설명하였다. 나는 최면 상태에 든 사람들 대부분이 그 많은 전생 속에 날짜나 지리적인 장소를 집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죽고 나서 그 후생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생에서 자기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내담자들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케이스 2는 미국 남부 평원에서 셀리가 날아온 화살에 목을 맞은 직후 장면이다. 참혹한 죽음을 맞은 경우 잠재의식 속에는 아직도 그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생의 죽음 장면을 대할 때면 나는 아주 조심한다. 이 환자는 만성적인 목의 통증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데, 이 환자가 전생 치유를 하러 온 목적이 이 목의 통증 때문에, 만성적인 그 목의 통증 때문에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 없어서 아마 최면 치유까지 하러 온게 아닌가.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별다른 원인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답답해서 이렇게 온게 아닌가 싶은 장면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케이스 2는 미국 남부 평원에서 셀리가 날아온 화살에 목을 아, 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대화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셀리. 인디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당신은 받아들였습니다. 죽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힘 같은 것이 내몸 바깥으로 나를 밀어냈어요. 밀어냈다고요? 어디로? 머리 꼭대기 위로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우리 이 머리 정수리라고 하죠. 이 정수리를 통해서 영혼 같은 것을 밀어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저도 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 때는 이 정수리가 굉장히 몽글몽글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데, 어린이 될수록 여기가 딱딱해져서
어떤 그 능력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기들이 훨씬 더 순수하기 때문에 더 영혼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더 영적인 것들을 보고 이런 사례가 어떤 어린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 책을 다 읽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부분만 읽어서 최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그 이는 안 다쳤어요. 그런데 그 이는 내 몸을 안고 있어요. 내 위에 엎드려 날 위해 그 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건만 그 이는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차가운데도 그 이는 내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키스해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유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 이를 위로하려고 해요. 그 이가 내 사랑이 정말 떠난 것이 아니란 걸 느껴줬으면 해요. 그 이가 나를 영영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를 다시 볼 거라는 걸 알았으면 해요. 당신의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나요? 그 이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래도 그 이는 내 진실을 느껴요. 난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 이를 둘러싸고 그리고 친구들은 우리를 마침내 갈라놓아요. 친구들은 마찰을 고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네, 당신의 영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잡아당기는 느낌에 저항하고 있어요. 난 머물고 싶어요. 내 친구들은 나를 묻었어요. 이젠 떠날 시간이에요. 그들이 이제 나에게로 오고 있어요. 나는 움직여요. 더 밝은 빛 속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죽음을 당했고, 또 어떻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산 사람들을 보고 있고, 또 다시 더 밝은 빛 속으로, 어쩌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의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일단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그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지상에 남은 사람들이나 개인적인 처지에 대해 냉담해서가 아니라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생은 끝난다는 것을 영혼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의 세계의 아름다움 속으로 그들의 길을 재촉하고 싶어 한다. 그러함에도 다른 많은 영혼들은 지상의 날짜로 며칠간을 자신이 죽은 장소 근처에 머물려 한다. 영혼들의 시간은 빨라서 지상에서의 며칠간이 그들에겐 1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은 후에도 지상에 머무는 영혼들에게 여러 동기가 있다. 살해되었거나 사고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았을 때는 금방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영혼들은 흔히 놀라거나 노여워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특히 더 그러하다. 내게 찾아온 사람들은 죽음의 경험을 지나고 나면 지상에서 살았던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재발견하고 평화롭고 친근한 곳으로 영혼의 여행을 빨리 떠나고 싶어 조바심을 친다. 다음 몇 케이스에서 우리는 죽음 후의 삶이 그들에게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전 시간의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말 영혼이 그냥 호황되게 어떻게 뭐, 하늘로 갔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에 1866년에 미국 남부 평원에서 인디언들에게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목에 화살을 맞았던 것을 기억을 해서, 이 후생에서도, 지금 생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참, 재밌는 또 흥미로운 얘기가 될수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영혼들이 젊었을 때 갑자기 죽임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거나 분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쉽게
그 밝은 빛으로 하늘로 가지 못하고 약간 떠돈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영혼이 되면 이미 이제 죽은 몸은 전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만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또그 다음 이제 이 몸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여행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조바심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번 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 뒷얘기 또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